안녕하십니까. 중년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5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 현재 로즈의 총 콜수는 650개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숭례문입니다. 제가 이런 돈 가는 콜 하나 잡았거든요. 예, 서울역에 건물이 하나 생겼네요. 멋진 조경이 있어서 한번 그림에 담아봤습니다. 예, 제가 일원도에 가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지하 4층에 계신다고 하니까요. 지하 4층에 가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잡아 드리죠.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일원동 모셔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8시 45분이고요. 수도권의 총 콜수는 1577개입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16km였는데요. 한 35분 걸렸습니다. 경보수도라 좀 막혀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콜 잡고 이동하겠습니다. 일원동에서는 수서역이나 아니면 강남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콜 리스트를 보고요. 이동해야 될 지역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콜 수가 많으니까 뭐 수서 가든지 강남 가든지 어느 쪽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튼 판단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뱅뱅 사거리 버스 타고 오다가요, 제가 홍은동 가는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예, 제가 뱅뱅 사거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또 길 건너네요. 한 250m 하니까요. 코로네이션 빌딩 다음 건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지런히 가서 홍은동으로 오시겠습니다. 홍은동에서 뵙겠습니다. 홍은동에 도착했습니다. 뱅뱅사거리에서 16km 41분에 걸쳐서 모셔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0시 25분. 수도권의 총 콜수는 지금 14,000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빨리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해서 콜 하나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내려가기 전에 콜수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아무튼 대중교통을 빨리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콜 제가 잡는 모습 또 확인하고 영상으로 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제가 청계천에 도착해서 앉아있었는데요. 파이낸스 센터에서 송도 카카오로 떴네요. 바로 캐치했습니다. 보라동, 오산 다 잡았는데요. 다 뭐 중복홀이고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송도 갑니다. 카카오로 송도 모시러 갑니다. 송도에 가면 뭐 홈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셔틀도 있으니까요. 그쪽에 가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을 오랜만에 또 다리를 건넙니다. 파이낸스 가서 모시고 송도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5,000 원입니다. 지불은 신용카드 또는 지폐나 동전으로 전산할 것입니다.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에서 현재 지금 송도까지 48km 1시간에 걸쳐서 운전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12시 25분입니다. 로지 수도권의 총 콜수는 427개. 지금 5km 이내에 한 콜 정도 있네요. 여기서 나가는 거는 무리고요. 여기서 셔틀을 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셔틀을 타고 인천 부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서 여기 셔틀이 서 있는 것을 봤으니까요. 한 20분 정도면 셔틀이 다시 올 걸로 봐서 거의 비슷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바로 셔틀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래서 세 콜을 탔는데요. 또 부천에 가서 상동에 가서 한 콜 타고 올라가면 네 콜로 마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운수가 좋은 날이네요. 한 500m 옆 단지에 마리나베이에서 작은 9월 사거리 가는 콜이 떠서 바로 제가 캐치했습니다. 한 500m 정도 가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동해서 제가 고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 뵙겠습니다. 여기 앞이네요. 여기 마리나베이 앞에 저차입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서 모시겠습니다. 예, 17km 34분 걸쳐서 작은 9월 사거리 이동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수도권 로지 콜 수는 331개. 이 주변에 콜이 몇 개 있네요. 다섯 개 있는데요. 제가 갈 만한 콜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상동이나 일산이나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 방향이 아니면 콜을 잡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콜을 수행했네요. 그래서 9월 사거리까지 왔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좀 확인해서 콜 내용을 좀 확인해 가지고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저쪽 시청 쪽으로 좀 걸어가면 예술회관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셔틀이 있네요.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km 정도 걸어서 상동 셔틀 하는 곳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이 많이 뿌옇게 지금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제가 셔틀을 타려고 인천 시청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금천구 시흥 가는 콜이 뜨네요. 그래서 바로 캐치했습니다. 가야죠. 거리는 여기에서 한 770m. 뭐 금방 갈 수 있죠. 뭐 10분 이내 가니까요. 지금 통화는 지금 한 상태이고요. 제가 바로 봐서 금천구 시흥동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천 9월 사거리에서도 콜이 뜨네요. 인천에서는 인천 콜만 뜨는 줄 알았는데 외부로 나가는 콜도 있네요. 모처럼 인천에 와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콜을 잡았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동해서 도착지에 가서 영상을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모래내 시장에서 금천구 시흥동 24km 30분에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2시 38분입니다. 현재 로지의 총 콜수는 209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콜은 탈 수는 없고요. N버스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다섯 개의 코를 탔는데요. 한 개의 코를 더 타고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M버스 타고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예, 벤틀리입니다. 여기 시흥대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개화동 가는 버스 지금 여기 N65번이 있네요. 한 5분이면 올 것 같은데요. N65번을 타고 개화동으로 화곡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일반 버스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좀 전에 동탄이 떴네요. 동탄역 못 가니까 카카오가 계속 잘 뜨네요. 예, 벤틀리입니다. 마두동 가는 코를 지금 잡았네요. 한 2.7km 택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복귀하는 건데요, 그러면. 예. 아, 아주 빈곤해요. 여기서 아무튼 가가지고 마두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N65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수색역 롯데캐슬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객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고객님이 위치를 잘 모르셔가지고 약주가 좀 되셔서 지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 받는 대로 제가 이동하려고요. 제가 아무튼 여기서 수색역 롯데캐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확인했습니다. 저 앞에 참. 예. 예. 20km 34분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 수색 롯데 도착했습니다. 강을 이제 건너왔네요. 수색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수색에서 이제 일산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특별히 지금 뭐 콜이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아무튼 제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한 6콜 탔나요 지금? 아무튼 지도를 확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다 복귀하셨나요? 저는 아직 복귀 못하고 계속 콜 타고 있네요. 이제 저도 이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색입니다. 제가 오늘은 6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탈 콜도 없고요. 또 부지런히 이렇게 움직여서 결국은 수색까지 왔습니다. 일산까지는 못 올라갔는데요. 수색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6콜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 복귀 잘 하셨나요?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